잠깐만요. 할 말 있어요. 안녕하세요. 겜조TV의 슬루스 엘리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잠깐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디언 테일즈 글로벌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소식은 다름 아닌 챕터5 악몽 난이도 업데이트 소식이죠. 챕터5는 주인공이 선상권의 문화생이 되어 사제의 연을 맺게 되어 수련을 하게 되고 사부의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여러 기연을 만나는 등 무협 배경의 스토리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챕터입니다. 위기의 순간 주인공과 페이, 메이 셋이 각성하여 선상권 최종 5위 폐양 빙연탄을 사용하는 장면은 제가 최고의 일본으로 선정하기도 했죠. 실제 챕터5 악몽에서는 페이와 메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TV 애니메이션 피구왕 통키 패러디입니다. 이들은 무슨 이유로 피구 대결을 하고 또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노래를 좋아하던 무투가는 아예 무대 데뷔를 했고 의미심장한 떡밥 대사를 투척했던 잠이 많은 소년이 다시 등장해 의외의 무술 실력을 보여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서버 기준으로 신규 챕터 추가 외에도 새로운 픽업 복귀와 함께 프리미어 나이트 2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가라 아카유키! 아 이거 아카유키예요? 진짜 나 이거 키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카유키 갑툭튀야. 안돼! 또 죽었어. 어렵다. 아 이제 곧 업데이트도 된다는데 나 안되겠어. 나 휴가 써야 되겠어. 누나 휴가 다 썼어요. 그럼 네가 휴가 좀 빌려줘. 수현이가 그걸 어떻게 빌려줘. 야 우리 한 팀이잖아. 그리고 너 어디 놀러 갈 데도 없잖아. 저 잠깐만요. 할 말 있어요. 저 잠깐만 할 얘기 있어요. We are a team. This is competition. We'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컴퓨티션? 너 또 말감을 쓰려고 까불고 앉았네 또. 레고 코리아가 레고 슈퍼 마리오 시리즈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레고 슈퍼 마리오는 간단한 조립과 기믹이 전부였던 레고의 디지털 요소를 접목한 제품으로 기존에도 부스트, 히든 사이드처럼 AR 기술, 어플리케이션 연동이 가능한 라인업은 존재했지만 이번에도 스마트 기기로 작동하는 마리오 피규어를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고 마리오 피규어는 하단부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타일의 색깔이나 바코드가 새겨진 특수 브릭을 읽어 버섯, 코인, 슈퍼스타 등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액션인 이동과 점프, 밟기 외에도 살짝 기울이기, 레일 타고 경사면 이동하기, 마구잡이 흔들기를 수행할 때마다 부위의 표정과 사운드로 게임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특히 레고 슈퍼 마리오 시리즈는 9가지 스테이지 확장팩을 통해 쿠파를 무찌르는 기본 여정 외에도 다양한 외전작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짠! 아, 너 오늘 레고 개봉기 찍는다며. 네, 이거 혜친님이 도와주신다 해가지고 오늘 촬영해서 내일쯤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대해주세요. 뭐지? 소식 및 사전 예약 소식입니다. DNA의 농구 게임 슬램덩크가 정식 출시했습니다. 나이스 플레이의 SFMMORPG 엑사가 정식 출시했습니다. 인디 개발사 란서스 게임즈 개발의 로그라이크 다키스트로그가 글로벌 정식 출시했습니다. CJ 엔터테인먼트의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신비 아파트 IP 게임 고스트 워 캐주얼 배틀 아레나가 정식 출시했습니다. 루트리스 스튜디오 개발의 스팀 플랫포머 사막 여각이 데모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겜조TV의 슬루스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잠깐만요. 할 말 있어요. We are a team. This is competition.